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정희진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학교 교직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림슨 마스터즈 포럼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약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짧은 도움이 되는 강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이제 들으셔서 다 아는 내용이실 수 있지만은 코로나19, 뭐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병은 실제 지금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고 어린아이부터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걸릴 수 있는 병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슷한 감염병인 이제 독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독감보다 전파력도 높고 치명률도 높은 그런 새로운 감염병입니다. 신종 감염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병이 되었고 병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서 누구는 증상이 없고 누구는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서 사망하기도 하는 정도로 저희가 질병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병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연령이 중요해서 젊은 사람들은 아주 약하게 앓거나 무증상인 반면에 고령자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심하게 앓는 그런 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이제 이것을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 저희 뭐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백신이 있느냐, 두 번째 치료제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조기 진단을 하고 환자를 격리하는 수밖에는 이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검사를 신속하게 하고 환자의 동선을 굉장히 추적을 해서 접촉자를 관리하고 또 격리하고 또 증상이 없더라도 접촉자를 자가격리시키는 이런 정책이 그나마 가장 선진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조기 환자를 찾아내서 이거를 그래도 치료제는 없지만 기존의 우리가 보전적인 치료로 좀 더 환자를 악화시키지 않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가 관건이고 그럼 어떤 분들이 더 위중한 결과를 밟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자 1,700여 명의 코로나 환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진단될 당시는 대부분 경증입니다.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럽죠. 대부분의 경증인데 이 경증으로 진단된 대다수의 환자가 다 경증인 건 아니고 보시면 경과 중에 진단 당시에는 경증이지만 한 2주 정도 지나서 보면 일부는 이제 중증으로 아주 적은 수지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진단 당시에 약간 진행을 했거나 중증으로 처음에 진단이 되면 이 중에서는 사망자도 나오고 더 나쁜 경과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어떤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조기에 검진을 하자. 그러니까 이태원과 같은 그런 지금의 이 상황도 이 노출자들은 자기가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지 말고 바로바로 검사를 해서 진행하고 나서 진단되는 일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정책인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서 중증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연령별 코로나 발생률과 사망률을 보면 이거 역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신천지 관련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20대의 발생률이 유독 높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30대, 40대, 50대 갈수록 환자가 좀 많고 사망률은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쭉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결국 한 뭐 한 3배, 4배, 한 뭐 10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망자가 아주 많은 나라에서는 과연 어떨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중국의 데이터인데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보면 역시 우리나라에서 한 천여 명의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60대, 70대, 80대가 어느 정도 사망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의 유행 많이 하는 나라, 적게 하는 나라 다 거의 일정하게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중증 여부를 그리고 사망에 이를 확률을 높여주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감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연령별 독감 그리고 코로나의 사망률을 보시는 바와 같아서 지금 독감은 사실 사망률이 그동안 굉장히 높은 병이어서 우리가 뭐 가을이 되면 특히 65세 이상 또 65세가 안 됐더라도 만성질환자들은 해마다 뭐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맞으세요, 독감주사 맞으세요 이렇게 하고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병하고 비교해보면 코로나의 사망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0년 현재 독감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치명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었죠. 물론 독감은 백신이 있고 코로나는 아직까지 백신 개발이 안 된 것이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연령 외에는 어떤 그 요소가 이 코로나로 인한 경과를 나쁘게 하는 원인일까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중국 데이터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를 보시면 확진자 중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별 증상,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조금 그래도 만성질환 중에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자료가 있고 확진자는 이런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은 멀쩡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도 사망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고혈압으로 치료하고 있는 환자, 심혈관 질환이 있어서 뭐 심장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런 만성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병들이 있으신 분이 상대적으로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사망률이 더 높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미국 데이터인데 이걸 보셔도 코로나 관련한 그런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뇨병,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 뭐 이런 분들에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많고 만성질환이 있으면 이런 사자와 호랑이 같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으면은 사실은 훨씬 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감과 코로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치명률도 높고 입원율도 높고 잠복기도 길고 감염력도 높은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실제 백신이 한 저희가 기대하기는 한 1년 내로 이제 가시화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일반적인 수칙을 지키면서 개인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할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손 씻기 그리고 그 내 주변 환경을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데 묻어 있으면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지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건데요. 이렇게 오래 우리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고 계시는 요 30초만큼만 소독을 해도 우리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 다 닦아낼 수 있으시거든요. 이 소독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이 지금은 이제 판매하고 있는 70% 알코올이나 집에서 쓰시는 락스가 보통 5%이거든요. 이 5% 락스를 20cc를 물 1리터에 섞으셔서 이 저희가 이제 행주나 걸레 같은 거를 적시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닦으시면 우리 주변에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대부분 다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자하고 대화를 하면서 걸린다기보다 그분들에서 나온 분비물이 묻어있는 환경을 내가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로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 청소를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운동 삼아 하시면 훨씬 청결한 그런 주변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공공기관들도 다 이런 방역 이제 수칙을 지키면서 환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더라도 아니면 내 집 들어오는 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락스를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바이러스를 쉽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청소를 잘하자.
그다음에 거리두기는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 이제 매체에서 이런 자료 보셨을 텐데요. 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서 한 이제 잠복기를 고려해서 한 5일째가 되면 이 환자로 인해서 2.5명의 환자가 생기고 이것이 한 달이 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달 후에 406명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 하는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지금보다 한 반 정도로 줄인다. 접촉 기회를 하면은 5일 때 당연히 1.25명만 감염이 되겠죠. 30일이 되면 아주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75% 네 번 나갈 것, 뭐 한 번만 나간다든지 저희가 바깥에서 활동하더라도 이제 이런 수칙을 잘 지키면 이 병은 백신이 없더라도 치료제가 없더라도 사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원칙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런 식의 그 지역사회에서의 소규모의 유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실제 가을, 겨울이 오는 그때 오는 좀 더 큰 유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다 저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인데 그때가 되면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독감이 걸리는 위험군하고 코로나가 걸려서 중증으로 가는 위험군이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치료하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금년에 독감 백신 꼭 맞으시기 바라고요. 폐렴 백신 자체가 이런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는 전혀 없지만 실제로 독감과 독감 후에 오는 이런 폐렴에 대한 예방을 해놔야 그래도 엎친 데 덮치는 격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보험에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꼭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이런 백신 접종을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감은 우리가 보통 10월 정도 되면 이제 접종이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폐렴구균 백신 같은 독감 후에 오는 가장 흔한 이제 폐렴에 대한 백신은 사실 미리 맞아 놓으시면 이것이 뭐 맞고서 매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접종 스케줄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접종을 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또 말씀드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만성질환이 있으시면은 집에서 혈압이든 혈당이든 다 체크하시는 그런 기구를 갖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없으시면 사실 비용이 크지는 않으니까 좀 구입을 하셔서 본인이 재시고 수첩에 기록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것이 혹시 가을, 겨울에 오는 이런 코로나 다시 2차 유행돼 병원에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기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다니시는 병원에 이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으로 저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또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여유가 있게 약을 항상 상비를 하고 계셔서 보통 한 달 정도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먹을 수 있는 약을 가지고 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코로나 예방에 좋은 음식 사실 그런 거는 사실 연구도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근거는 별로 없는 거라고 아직까지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운동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 감염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과학적인 근거로 이미 다 논문화되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하는 사람, 운동이 아니라 노동인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 간에 이런 제2곡선 반응을 보시면 호흡기 감염 위험이 중간 정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중간 정도의 운동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자. 그러면 하루 30분이면 5일 하시면 되고 뭐 한 40분이면 한 4일 정도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근력 강화 운동을 하자. 사실은 실천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또 생각해보면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연령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과 적절한 만성질환의 관리를 통해서 이 제2곡선 반응을 이렇게 낮추시면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실제 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덜하실 거니까 이 운동을 병행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아유, 코로나 밖에서 유행해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환기를 적절히 하시면서 TV 운동 채널 보시든지, 음악 들고 춤을 추시든지, 요즘에 다시 복고로 유행하고 있는 TV로 연결해서 하는 비디오 게임, 거기서 이제 그뭐 춤도 추고 운동하게 하는 그런 걸 보고 게임을 하시든지, 줄넘기를 하시든지, 집안에서 아령 들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약간 그래도 조금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컨트롤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유행은 이렇게 소규모 유행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어뭐 가을 겨울에 큰 유행이 한번더올 수도 있고 또 바라건대 뭐 그런 유행 없이 잘 가라앉았으면 좋겠는 저희 희망사항도 있지만 결국 이런 상황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 건강하게 지금 만성질환 관리, 운동, 그다음에 백신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다 이제 이행하셔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짧은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